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7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네, 이제 8월도 3일 남았군요. 토지의 경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7장 8절 말씀. 11조 제도는 율법의 원칙을 실천하는 이들을 돕고자 주님께서 제정한 최고의 방법이다. 이 법을 따르는 사람은 포도원 전체, 즉 온전한 땅을 받는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병든 땅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그분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해야 한다. 재능과 성심을 다하여 땅을 관리하면 보배로운 소출이 나오듯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분의 품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땅의 경작과 관련하여 주신 법칙 속에서 사람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늘의 심성을 갖출 기회로 얻게 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나안은 그들에게 에덴이 되었을 것이다. 질병 없이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어떻게 개간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에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이 땅은 주님의 포도원이므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예.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제사장이나 성막에 관련된 일로 봉사하도록 임명된 이들 못지않게 그들은 주어진 장소에서 맡겨진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엘렌 G. 화이트 주석, 에레미야 25장 18절로 22절.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럼에도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다면 그들의 토지는 비옥하고 아름답게 회복됐을 것이다. 토지 경작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으므로 그들은 그분과 협력해서 토지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랬다면 온 땅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영적 진리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네. 땅이 그분의 자연 법칙을 따를 때 귀중한 곡식을 산출하듯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여 그분의 품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의 탁월성을 인정했을 것이다. 아멘. 실물 교훈 289쪽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땅을 개간한다는 건 법을 지키는 것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경작하면서 기다리고 해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좋은 흙이 된다는 것이죠. 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네, 이정원 이슬기 선교사 부부, 네팔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히말라야 섹션에 교단 사업이 자리 잡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을 다시 오늘 하루도 생각하며,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아침에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기도로 시간과 공간을 열어가는 이 아침의 문을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니, 그러네요.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잘 열린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과 야채와 또 곡물들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이 시간과 공간을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아침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정확하게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오셨으니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너무 그 힘든 일을 다 이루시고 30년을 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집트도 올라갔다 오셨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그냥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을 다 밟으시고 인간이 실수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봐도 서로 뺏고 사실 별거 아닌 그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그 많은 장난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선택하면 그거를 갖고 싶어하고 함께 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걸 같이 쉐어 공유할 때는 참 다정스러운 형제 자매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싸우려고 하고 샘을 부리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그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아들로 충분히 자라시고 하나님의 기도해서 모든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도 이 아침 하나님께 내놓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또 넘어질 때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백지수표로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도자들 지금 지도자들을 뽑느라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얻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